반갑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 SNS에서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어머, 네. 그 요즘에 인기의 척도라고 불리는 팔로워 수가요. 무려 17만 명. 그죠. 정말 20, 30대 모든 여성분들의 워너비 스타로 또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화장품 CEO로 변신을 해서 대박 성공을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매출을 먼저 좀 물어봐도 실례지만 제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처음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5개월 만에 60억 매출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러고 지금 2년 차인데 250억 매출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꾸준히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 사업 수완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부진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까? 제가 원래 학창 시절 때부터 조금 평범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워낙 좀 자유분방하고 겁도 없었고 일단은 꼭 미래에 제가 꿈꾸는 저의 모습은 평범한 회사원이나 이렇게 평범한 삶이 아닌 사업가, 창업을 해서 대박이 나자 뭐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패션 디자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바로 겁도 없이 이제 의류 사업에 먼저 뛰어들었어요. 꿈을 이룬 거네, 그러니까요. 네, 그쵸. 어떻게 보면 사업가의 꿈을 이뤘죠, 그때. 그리고 학창시절에 자유분방했다 그러면 부모님 속여나 썩인 거죠. 많이, 많이 썩여드렸고, 불효자식이었죠, 네. 근데 저 다른 별명이 있어요. 점줌마? 워킹맘 CEO. 근데 굉장히 젊으셔서 미혼인가 했더니. 어립니다. 젊은이 아니라 어립니다. 아니, 근데 저 아기도 있고. 네. 지금 아이가? 32살이에요. 지금 나이가 32살이고. 서른 살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약간 빨리 아기를 바로 낳았습니다. 지금 18개월 된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 키우랴, 사업하랴,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쵸. 제가 오늘 여기에 그 비결을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해서 나왔어요. 네. 오늘 제가 드릴 그 강연에 주제는 슈퍼우먼이 아닌 소파우먼이 되자라는 거예요. 슈퍼우먼이 아닌 소파우먼? 네, 조금 생소하실 텐데 소중한 게 뭔지 찾고 파릇파릇한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여자가 되자라는 게 일단 주제고 일과 가정 안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분명히 알고 그걸 지켜내면서 또 내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만의 방법 같은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